또 퓨처셀프 오늘이 4강째인데요. 1, 2, 3강 다 들으셨나요? 네, 다 들으신 분들이 오신 거죠. 그 이제 파트 2예요. 파트 2는 이제 파트 1에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뭐 아니면 미래의 나를 내가 만들지 못하면 나를 위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진행될 내용들은 미래에 대한 이제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보통 우리가 현재 열심히 살아서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분도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심리학자들이 보는 세상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정확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살게 만든,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요거 이제 재밌는 내용이죠. 알아보고요.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저도 이 제목 보고 좀 웃었었는데, 좀 오늘 여기 또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또 재밌는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머릿속에 제가 사진 찍듯이 각인시켜 놓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제는 기억나시나요? 예. 요게 이제 남자라서 그런데, 우리 저 여성 사업가님들은 본인을 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나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내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 이렇게 건강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예, 그래서 요 그림 항상 기억하시고요. 이 차트는 이제 서문이,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파트였어요. 이 파트 시작 자체가. 누군지 아세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좀 이제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필리핀의 강력한 독재자였죠.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시작한 게 거의 비슷하고, 집권 기간은 좀 더 길었는데 어쨌든 그 비슷해요. 근데 필리핀이 한국보다 그 당시에 대통령들이 시작할 단계는 필리핀은 우리보다 조금 낫었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필리핀이 오늘날 필리핀이 된 거고, 한국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그마치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몇 년입니까? 이게 뭐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추정 금액이 100억 불이에요. 저때 돈으로. 그럼 100억 불이면 이제 단순 그냥 1대 1000으로만 따져도 얼마예요? 10조. 10조죠, 10조. 100억 불이면.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그냥 자기가 다 그냥 갖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독재가 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돈으로 다 뭐를 했냐? 군부들 있잖아요. 필리핀이 이제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한테 다 밀어준 거예요. 자기가 물론 어마어마하게 쓰고, 군인들한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떡고모를 논아주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짜 이 집권 기간 동안에 해외 외채 왕창 끌어다가 나라는 빚더미가 되고, 그걸로 이제 막 건설 사업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인플레가 심해지고, 국민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정권 교체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아키노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아키노, 이분이 대통령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망명하고 비행기에서 트랩에서 딱 내리는데, 필리핀 공항 내릴 때, 마닐라 공항에 내릴 때 그냥 내리자마자 머리에 총탄을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죽이라고 시킨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아니지. 이 26명의 범인들이 잡혀요. 근데 그 범인들이 몽땅 다 무죄 방면돼요. 범인은 잡혔는데 법원에서 무죄다, 얘네들 죄 없다고 다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키노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망명해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망명 간 것도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키노
이분 입장에서는 야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의사가 나를 수술하다 죽이지 않을까? 그런 공포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못 받고 의사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아끼노 살려놨다간 우리를 다 죽일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도저히 수술을 여기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한 3년 만에 들어옵니다. 이제 마르코스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얼마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그때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아키노랑 이제 인맥이 있는 정치인들이 말렸다고 그래요. 당신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목숨 권리를 찾지 못하면 살 자격이 없다. 마틴 루터 킹이 한 얘기죠. 그래서 공항에 딱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기억이 생생해요. 야 세상에 어떻게 백주 대낮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아무리 독재 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머리에다 총을 쏴서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인데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한 개인한테 일어나요. 오늘 그 부분이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여기 아키노의 부인이에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남편이 죽고 26명이 법원에서 무죄 방면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뭘로? 필리핀의 민주화에 목숨 걸겠다고. 그때 이제 이미 전 국민이 죽은 그 아키노가 살해당하는 걸 봤고 200만 명이 장례 행렬에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쉽게 얘기하면 팬덤이 형성된 거죠. 지지층이. 그래서 결국은 86년도에 선거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조작이 돼서 처음에 마르코스가 이겼다고 발표가 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또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아키노랑 같이 이제 그 비폭력 시위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군부도 더 이상 명분이 없잖아요. 계속. 이거 나라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군부가 조건부로 이제 그 마르코스를 망명시켜주는 조건으로. 왜 굳이 망명을 시켜줄까요? 마르코스가 국내에 남아있으면 그동안 돈 준 애들, 돈 받은 애들이 다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보내면 심플하잖아. 그래서 그냥 마르코스 망명 보내는 조건에 그 군 권력자들이 다 동의하고 기존의 야당 정치인들 다 동의하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이런 전념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는 집들 꽤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암이 4명당 1명 걸리잖아요. 과거보다는 완치율이 높긴 하지만 요즘 종양내과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에 폭증하고 있다고 느끼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유는 모르겠대. 근데 요즘 보면 한 3명당 1명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전념해야 될 다른 일로 턴할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미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선택하고 만들어낼 능력이 생긴다.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에 내가 돼 있을 것이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10년 뒤, 5년 뒤 내 모습 어떨까? 근데 사람들은요, 뭐 뒷부분에 나오긴 하겠지만 미래의 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쉬운데 상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10년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나는 달라요? 똑같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자기한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삶이 우리를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는 뭐가? 노화가. 네, 노화가 변화시킨다는 거죠. 배움, 관계, 경험, 성공, 실패 등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긴다는 진실 원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모든 주장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와 원인이 있다. 그러면 사람도 존재하는 이유와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느냐는 거예요. 왜? 살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왜 산다고 봤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더라. 네, 뭐 가장 쉽게 오늘 이 시간에 외우셨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오시는 분 없어요. 그렇죠? 양희실 본부장님 완전 전문가로 소문이 나서, 예,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 높으시잖아요. 또 그런 분이 제품 강의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들으러, 그러니까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 1%만 나아지자. 예, 그럼 1년이면 몇 배가 성장한다고요? 네, 37배, 37배.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이유, 저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은 뭐다?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내가 왜 1%만큼씩 계속 매일 성장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삼아야 되냐는 거죠. 그건 현재 나를 피곤하게 하는데. 그죠? 근데 왜 1%씩 매일 성장해서 1년 뒤에 37배 성장하려고 할까요? 목적은 뭐예요? 나의 미래를 현재보다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강력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목적 없이 행동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유튜브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그 행동의 목적은 뭐예요? 네? 심심하니까, 그 심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다만 그 심심함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 자체는 미래의 나에게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우리는 계속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한 얘기예요.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물리적인 창조, 이 책상이 있어요. 우주선이 있어요. 모든 창조에는 뭐가 먼저 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창조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창조하지 않는 걸 물리적으로 만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강력한 정신적인 창조를 하길래 세상에 우주선을 달에 보내? 하물며 사람을 보내? 도대체 어떤 정신적인 창조를 해야지 그게 가능할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다못해 간단한 책상 만들 때 어떤 정신적인 창조를 할까요? 어떤 정신? 바닥에 앉아보니? 밥을 먹어보니? 도가니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들은 조금씩 편의사항, 좀 더 삶의 편리한 사항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인 창조를 통해서 물리적인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나의 미래가 내 머릿속에 정신적인 창조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여기 산이 없는데 어떻게 산에 올라갈 생각을 하겠냐고요. 산이 있으니까 산,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얘기 하신 분? 거기 산이 있어서 그냥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 아, 어몽길, 예, 대장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식탁 자체도 무에서 생기지 않는다. 정신적인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터미 성공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 물리적인 성공을 만들어낼까요?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성공의 8단계는 물리적인 창조,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이제 스텝이고, 그 먼저 뭘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네, 정신, 미래를 내가 먼저 그려야지. 내가 바라는 미래가 진짜 뭔지.
한 달에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에 만족한 삶인 건지 아니면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삶을 내가 진짜 한 번에 이루고 그거를 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은 건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뭔지 그 정신적인 창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스몰 스텝으로 성공의 8단계도 하고 100만 갑도 하고 네?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하는 거죠. 그게 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무에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시나리오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머릿속에 당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내가 손으로 적는 거랑 달라요. 그건 이미 그 정신과 그 전문가들이 다 분석했잖아요. 손으로 적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얘기. 그 전문가들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 박사들이. 말로 하는 거 소용없다. 손으로 적으라고. 그래서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 약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강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그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를 약하게도 만들고 강하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되게 기뻤던 게 제 동영상 강의를 해외에 있는 애터미 사업자 분이 그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어를 잘하시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오신 거예요. 마인드 블로잉이라고 해서 이제 막 가슴이 막 부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책을 읽었더니 막 가슴이 막 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훌륭한 책을 추천해 주셔서 그래서 자기 그 산 책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다. 6일 만에 다 읽었다고. 이거 하루 만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집중해서 읽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만약 우리 삶이 대부분 우연으로 결정된다면 이 책을 뭐하러 읽느냐는 거죠. 어차피 우연히 성공할 텐데, 그죠? 아니면 우연히 어차피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구나. 그래서 명확한 미래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파 보니까 왜 운동해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양치질을 하고 물을 마셔야 신장암 걸릴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양치질부터 해요. 왜? 이제 저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있는 신장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양치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평생 술 담배 했는데 90까지 살다 돌아가셨어? 괜찮아? 아주 삶을 운에 맡기는 거죠, 운에. 근데 과학적으로는 어때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장내 미생물은 다 죽어요. 술을 드시면. 그럼 장내 미생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70%가 다 죽는데? 유해균만 득실득실할 텐데? 고기 많이 먹으면 이번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외국에서 연구한 연구진 발표 며칠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피르미테쿠스인가? 그 유해균 대장 있잖아요. 그 균이 많으면 살 빵빵 찌고 암, 치매 오고 그런 균이 있거든요. 고기를 주로 먹였더니 그런 균이 장에 막 창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명확한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거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데 불확실한 미래, 내가 그냥 대충 해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미래를 뭐 계획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제 건강을 예를 들었지만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냥 오래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1,000억을 들여서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회사를 나와 같이 성공시킬 사람 부사장을 외부에서 초빙해 와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을 초빙해 올까요? 말씀해 보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카네기가 세계 최고의 철강왕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부하 직원들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터미는 왜 그렇게 안 하고 만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죠. 네,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하는 거거든요. 박정만 단장님이 성공하신 이유는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6개월 안에 초빙해서 데려다 모셨기 때문이에요. 누구? 도정근 단장님. 그게 이 사업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나보다 몇 배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온갖 시간 투자하고 밥 사 먹이고 그래가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제 경험상. 아시겠죠? 네.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더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뭐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는 대로 지금 계속 했는데 결과가 똑같아.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 방법으로? 방법을 바꿔야죠.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 모 보험회사 1만 2천 명 중에 1등 하는 여왕 하루 스케줄을 봤더니 하루에 6명을 만나더라고. 매일. 매일. 500km를 차를 돌아요. 500km. 하루에 500km. 하루에 부산을 매일 가는 거예요. 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10년만 했을까요? 훨씬 그 20년 가까운 기간을 매일 6명을 만나고 500km를 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벤츠 그 대형 그 저 큰 벤츠 있죠? 500, 600 시리즈. 거기에 기사가 따로 있더라고. 보험 영업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딱 그 영업하러 가는 그 앞에 딱 내려드리고 주차 걱정 없죠? 네, 훨씬 효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 여유가 있으니까 가면서 고객 다 분석하고. 근데 그분은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1년만 그렇게 해도 결과가 나올걸요? 그분도 그렇게 수십 년을 해서 지금 10억 벌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1만 2천 명 중에 1등에서. 훨씬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애터미를 만약 하루에 6명씩 내가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누가 됐든 하루에 6명씩 1년만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그 중에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와. 사람의 운은요, 반드시 사람의 운을 통해서 들어와요. 운이 바뀔 때. 그럼 내 운을 바꿀 사람을 내가 찾아서 내가 글로 가야든가 그 사람을 나한테 오든가 해야 되거든요. 대운이 들어온다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나의 운명을 바꿔줄 그 한 명. 그 한 명을 찾는 게임입니다. 이터미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입을. 그래서 구체적인 명확한 목표를 수반할 행동을 할 때 찾을 때까지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념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네, 그게 미래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 몰입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극도로. 구체적인 목표는 몰입의 방아쇠를 당기는 필수적인 요소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식으로 10년을 뛴들 제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왜? 저는 목표가 다르잖아. 올림픽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운동하는 목표와 제가 운동하는 목표는 뭐가 달라요? 목표치가 다르잖아요. 올림픽에 단순히 출전하려고 하는 선수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운동하는 선수와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전념하는 결과, 그러니까 강도가 달라지고 전념하는 스몰 스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는 거 그거 진짜 나를 진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왜 1박 2일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강조하시고 하는지 그 성공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핵심이에요. 저는 성공의 핵심이라고 봐요. 목표를 잘게 쪼개어 단순화해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올 1년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하라. 그리고 그 우선순위 세 가지를 세 가지 별로 가령 첫째 건강이다라면 건강별로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뭘로 쪼개라? 스몰 스텝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뭘 한다? 뭘 한다? 뭘 한다를 스몰 스텝으로 식사는 어떻게 한다?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통닭을 먹지 않는다. 이런 걸 스몰 스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상 모든 습관은요, 정해진 시간에 해야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요. 10시에 했다가 11시에 했다가 5시에 했다. 이거 습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표에 내가 내 미래에 나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에 시간표에다 딱딱딱딱 그걸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돌이 뭘까요? 우리 애터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돌. 어차피 24시간 안에다가 우리가 큰 돌 먼저 집어넣어야지 작은 돌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가장 큰 돌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팅들을 그러니까 그 회사가 주관하는 큰 미팅을 본다면 석세스 아카데미가 가장 큰 돌이죠. 그럼 하루 한 달 일정 중에 그거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원데이 세미나 집어넣고. 네. 근데 내가 만약 부업가야 그럼 원데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기 어렵죠. 그럼 그건 빼. 그럼 그 다음 돌을 또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큰 돌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작은 돌 다 집어넣어. 뭐 동네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다 떨고 뭐 그냥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저 아침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공 찰 거 다 차고 예, 그러고 나서 저녁에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아 여기 남성 사업가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절대 약초 드시면서 애터미 얘기하지 마십시오. 백해 무익하고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게 쪼개고 단순화하는 거를 습관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한 권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으면 읽고 싶을까요? 그냥 하루에 딱 이렇게 요만큼 갈라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읽는다. 그냥 그리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좋네? 그럼 조금 더 읽어. 근데 컨디션이 안 좋네? 그럼 그 다음날 조금 더 읽자로 그냥 어떻게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어요. 근데 제 책도 똑같아요. 몇 시에 읽느냐에 따라 읽히는 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아침에 읽으면 뭐 잘 읽히는데 점심에 읽히면 안 읽혀. 네. 그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미래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네. 결론이에요. 결국 미래에 내가 갈 곳이 없다면 현재 나는 뭐예요? 내가 전념할 대상이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인간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다. 이미 말씀드린 거죠. 네. 인간의 특징은 영원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다. 극심한 시련에는 구원을 의미한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생략하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 내 인생 시나리오를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리를 꼭 손으로 적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생생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당신은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가? 네. 사실 10년 전에 관심사도 다르고 10년 전에 애터미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뒤에 나는 애터미가 지금 내 인생에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툴로 등장했어요. 달라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 전에 다단계, 아이씨. 근데 지금은 애터미 착한 다단계. 아, 그리고 다단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유통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이런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제 이런 가치관이나 관점이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나를 바꿀 수밖에 없게 하는 게 뭐예요? 환경.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야 내가 대학교 때 이런 환경이었으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이런 환경이었으면 훨씬 더 유능했을 텐데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요즘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 지문 쭉 긁어다가 인공지능에다 지어놓고 야 주요 항목만 간추려줘. 그러면 쫙 간추려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이 책 읽기 싫으면요 어떻게 텍스트 구하셔가지고 인공지능에 딱 집어넣고 야 이거 주요 내용 간추려줘. 그럼 쫙 간추려준다니까요. 얼마나 편해 진짜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다니까 환경이. 그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인공지능이 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 써서 살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노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노동은 어때요?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왜? 우리 때보다 지금 20대, 30대 노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먹는 게 다 그렇거든요. 먹는 음식 자체가 우리 때는 부모님한테 하루 종일 졸라야 과자 하나 얻어 먹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 어때요? 부모들도 어렸을 때 과자를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마트 가면 과자부터 담아, 막 부모들이. 네,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정말 위험한 행동. 이게 환경이 바뀌고 있어, 환경이. 그래서 미래와 나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죠. 또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네, 그래서 사람들은 10년 동안 내가 잘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자신이 현재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기억과 상상의 차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상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는 거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다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만 사놨어도 제가 그 50만 원일 때 사는 애들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저걸 50만 원을 주고 사? 근데 지금 얼마예요? 9천만 원, 9천만 원. 그럼 10불에 사는, 10만 원일 때 사는 애들은 어땠을까요? 만 원일 때. 그러니까 내 상상을 왜 내 한계로만 규정 짓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성장형 마인드셋과 고정된 미래의 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성장형 마인드예요. 미래의 나는 지금과 달라질 게 없어. 나는 성격적으로도 똑같을 거야 하는 게 고정 마인드예요. 그럼 성장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미래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도전할 거예요? 도전 안 할 거예요? 도전하겠죠. 왜 히키꼬모리가 돼요? 왜 그 방에 콕 박혀서 애들이 안 나와요? 나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없고 내가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도전 이런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으면 도전 정신이 생기고 더 공부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부족한 거 메꾸려고 할 거고 노력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제가 실패와 성공은 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방향이라고.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 없어요.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배우기에 노력하고 피드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데 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예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니까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도전을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나는 미래 10년 뒤, 5년 뒤, 1년 뒤 나는 오늘과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도전하고 실패에 반복하고 더 나은 나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기혼자시고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아이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 아,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이쁘고 어떻게든 건강하고 잘 자랐으면 그냥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미래의 나를 그런 시각으로 보란 얘기예요. 제3자로. 왜? 그래야 더 뭐가 돼요? 감정이 이입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의 나를 모습을 생각했을 때
만약 그냥 근육도 없고, 그죠? 내 아이들한테 기대서 살고, 내 와이프한테 기대서 사는 삶을 상상한다고 하면 계속 누워서 잘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오늘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이런 하는 행동이 미래에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떨까요?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하겠죠. 그래서 미래의 나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모든 인생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미래의 나의 인생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 나한테. 누가 어쩔 수 없어. 그냥 나한테 모든 게 달려있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이건 진리예요, 삶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미래의 나는? 시작. 미래의 나는 현재와 나와 다른 목표와 관심사를 갖는다. 미래의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미래의 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진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다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배웠고 경험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낫다. 그런 관점이 효과적으로 사는 데 중요하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현재의 사고 틀에 갇혀 독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왜 떠들면 안 돼?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으니까. 근데 미래의 내가 항상 동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한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하겠죠. 네, 그래서 나와 현재의 나나 미래의 나를 누구다?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결론,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현재의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가끔 뉴스 보면 주치폭력자들 있죠? 술 먹고 취해서 동네에 식당 들어가가지고 막 먹고서 향 팽팽 부리고 예, 또 그런 행동이라든가 하루 한날 맨날 고스톱 치고 뭐 도박하고 뭐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도 요즘 마약 사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래에 대해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 전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동력을 잃는 사업자들을 보면은요, 내가 어차피 2년 뒤, 3년 뒤 이렇게 해봐야 별 내가 뭐 희망이 없겠다 하시는 게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미래에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기 시작하겠다는 거죠. 세상에 매일 1%씩 성장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들이 지금 널려 있거든요. 요즘 너무나 좋은 툴들이 세상에 나와 있거든요. 안 하는 거는 나에 대한 직무유기죠. 미래의 나에 대한 전망은 지금과 매우 다를 수 있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만족하기.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이 있다면 어떤 혼란이 일어나도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내가 넘어야 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삶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죠. 왜? 내가 미래의 나는 훨씬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겠죠. 미래에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주변에 어떻게 인심이 어떻게 될까요? 더 후회지겠죠. 그럼 좋은 인맥들이 모이겠죠. 내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기운은 기운끼리 모여요.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끼리, 나쁜 기운은 나쁜 기운끼리.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주역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주역에. 네. 오늘의 마지막 파트.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 책 기억나세요? 뭐랬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예, 그 마을이 그냥 지들이 드글드글 했잖아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러니까 피리만 보면 지들이 막 따라오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한테 어떻게 했어요? 돈을 줄 테니, 큰 돈을 줄 테니, 제발 우리 마을의 지들을 다 없애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줬죠. 그런데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래서 이, 어떻게 했죠? 아이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예, 아이들을 다 감춰버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피리 부는 사나이는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라는 얘기. 미래의 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행동은, 모든 행동은 좋든 나쁘든 결과가 생긴다. 동의하시나요? 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결과다. 피리 부는 사람은 미래의 내가 되는 거다. 피리 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대가를 지불한다. 누가 대가를 지불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미래의 내가. 네. 무서운 말이죠. 미래의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우리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대가를 언제 얼마나 치르느냐다. 이게 두려우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다가올 대가가 두려워서 삶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내가 치를 대가가 두려워서. 피리 부는 사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자, 이거 볼까요? 훈련의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후회의 무게는 수톤에 이른다. 훈련의 비용이 몇 달러라면 후회의 비용은 수백만 달러다. 우리가 매일 100만 갑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다치는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몇 달러라고 한다면 그 지불해야 될 것이 그걸 지불하지 않아서 미래에 앉게 될 후회는 몇 백만 달러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아서 치르게 될 미래의 비용이 몇 백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TV 보면은 주로 가장들인 남편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자주 나와서 저도 좀 보기가 좀 그렇던데 아빠들이 집에 와서 맨날 술 먹고 남편을 때린다. 와이프 때리고 애들한테 욕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엄마 때리는 거 말리다가 죽이기까지도 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네. 계속 안 좋은 선택들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미래의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을 통해 미래의 나에게 훈련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후회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훈련을 하라는 얘기는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라는 얘기죠. 투자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열정이 있죠. 재능이 있죠. 또 돈이 있죠. 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뭐에? 미래의 나한테. 이 작가는 자기 인생에서 평생 처음으로 200불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작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그 200불을 쓸 때도 와이프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상의하고. 그러고서 전 세계적인 작가, 유명 작가가 된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조직 심리학자인 이 작가가 보면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터닝포인트에는 정확한 터닝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터닝포인트는 뭐다? 막대한 투자가 일어났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투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막대한 투자가 뭐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따져봐야겠죠. 그게 전념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념은 결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전념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사업에 성과가 없다. 내가 전념 안 한 거죠. 어딘가 다른 거에 전념한 거죠.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사업 성공, 애터미 사업에서 성장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자주 제품과 사업을 전달했느냐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미팅에 백날 나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미팅에 나오는 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슥 하고 자장격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에서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미팅만 나오고 백날 가도 1년에 한 명도 세미나에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이 투자가 될지 아니면 지출이 될지. 그래서 프라이스, 가격은 뭐냐면요, 내가 지불해야 될 거고요. 밸류는 뭐냐면 내가 지불한 걸만큼 받는 게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밸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지 않는데, 애터미를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1시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오냐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랑 사업할까요? 그 사람이 사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네. 어렵겠죠. 소소한 행동이 쌓여 미래의 나를 빚더미로 몬다는 거예요. 네,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해서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지금 당장 아까처럼 뭐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냥 뭐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면 결국은 뭐에 쌓여요? 뭐가 나를 끌어당겨요? 네, 빚더미가 나를 끌어당겨요.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이 빚이라는 거는 뭐 꼭 화폐적인 빚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건강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들과의 트러블로도 올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이 반복되면 비만, 게으름, 혼란, 단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는 현재 행동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진다. 내가 지금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복리로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이 복리로 또 일이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작은 투자가 큰 투자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루에 50불씩, 한 달에 50불씩 계속 은행에 예금, 주식에 투자하면 1년이면 얼마가 돼요? 600불이죠? 그죠? 그 600불씩 1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6,000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내가 그런 행동을 매달 했어.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가 될까요? 나는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투자가 큰 투자로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모였어. 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 볼 수 있는 시장 눈이도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투자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점점 투자 분야도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재산들을 불려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그냥 월급 받아서 저금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것만 하시면 부자 될 수 있어요? 1년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그 돈 다 날아가요. 그 저희 한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의료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불해야 될 병원비의 5%만 내면 돼요. 어차피 의료보험이 다 되는데 그 5%만 내면 되는데 왜냐하면 5년 동안 산정특례로 보험회사 국민건강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나와봐야 어차피 의료보험 처리되고 남는 것 중에서 5%니까 정말 천 원, 2천 원 내고 올 때가 많아요. 병원에 가도. 근데 5년이 딱 지나면 산정특례가 끝나요. 그리고 재발이 되죠? 그럼 처리가 안 돼요. 산정특례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에 천만 원, 2천만 원씩 나와요. 그거 저금한 거, 날라간 거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작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일들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100만 가지 활동을 매일 하다 보면 우리는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 돼요? 정체성이? 왜 이렇게 자신들 없어 하실까? 네. 성공하는 애터미인으로 점점 정체성을 갖춰지겠죠. 나는 애터미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단순히 그냥 회원 가입한 회원이 아니고. 난 애터미 사업가가 되는 거죠. 투자에 전념하게 되고 전념하면 결과를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바로 지금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점점 그걸 또 늘려가시라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할수록 전념하게 되고 투자를 많이 할수록 비전도 커지고 시간과 돈과 재능을 투자하라는 거죠. 네.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갖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계속 투자해서 우리 정체성이 애터미 사업, 난 애터미 사업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내 잠재의식 속에 나는 애터미이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나한테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공을 믿게 되는 거죠. 네. 그 잠재의식의 힘이거든요. 네.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저도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좀 쉽진 않았어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인간의 행동은 모두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반드시 내가 되고자 하는 나여야 되고 그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분명히 있을 때 투자가 일어나고 전념하게 된다라는 거고 투자는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전념하게 되고 더 큰 비전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번 또 여러분들의 상상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걸로 만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중국 출장이 있어서 제가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